일단은 저는 5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시스템을, 저 루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알람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처음에는 알람에 의해 일어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알람도 울리기 전에, 제 눈이 이렇게 떠진다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찍 일어나서 그 뒤에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내용에도 있지만,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냥 다시 눈을 떴긴 했지만, 다시 잠이 든다면, 그것은 일찍 일어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동시에 바로 움직임으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어나면서 바로 운동을 한다거나, 자기가 목표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만이 아침 일찍 일어난 것들이 빛을 발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 범칙이 왜 제가 나오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이 남는 것이 넘치게 하라였습니다. 넘치게. 넘치게 하라면 어떤 물컵이 있다고 하면 그 물컵이 100%가 넘어지면 이제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듣기를 한다거나 말하기를 할 때, 그 말하게 되기까지는, 듣기까지는 수없는 많은 투입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단어를 외운다거나 문장을 외운다거나 문법을 공부나. 그런데 99%까지 공부를 한다면 그 트임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가 될때 입에서 터이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강사님이 넘치게 하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넘치게 하라는 그 다섯 글자가 저의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났고, 인생을 사는 법칙 중에 하나가 10%의 법칙, 넘치게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 시간이 있다면 좀 일찍 가라. 10%만 더 일찍 가고, 또 어떠한 과제가 주어질 때 10%만 더 많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수고해라. 그러면 인생은 망상형통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할때그 10%를 편하게 하고 10%를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직장 동료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또한 조직원과의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만 더 많이 하고 10%만 더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은 만사형통이다 라는 의미에서 10%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많이 10% 이상만 더 한다면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그 제가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자기의 개성이 다 틀리지만 직원들이 서로 간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냥 낮은 톤으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좀 높은 톤으로 인사를 한다면 그 상대방은 그 인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받는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두운 곳에 가든지 인사는 솔 톤으로, 약간 높은 톤으로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에너지가 꼭 물질적인 우리 전기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에너지도 굉장히 주변 사람을 활기차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단지 예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인사는 활기차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최근에 있는 부분만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게 책의 내용에 보면 모소대나무와 경제성장의
그 연관관계를 설명해서 이렇게 예시를 드러났는데요. 그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그 4년, 5년 요 정도 사이에는 거의 성장이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째 접어들면서 하루에 15cm씩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4년 내지 5년 동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4년, 5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기초 소양을 이제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5년째 되는 그 순간에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한 두세 달간에 몇십 미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나무가 모소대나무거든요. 근데 경제성장의 원리에도 마찬가지,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뭐 S&P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이런 지수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삽니다. 우리 그 다우 지수가 지금 3만이잖아요. 3만. 18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만까지 성장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략 100년이 걸렸고 만에서 2만까지 성장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2만에서 3만으로 성장하는데 3년 몇 개월 했고 3만에서 4만으로 성장하는데 3년, 지금 4만 돌파했다가 약간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급격하게 성장하거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성장합니다. 모소대나무와 경제지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소대나무도 4년, 5년 동안은 밖에 하나도 이렇게 이 가지를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5년 차에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지수도 보면 이렇게 다우지수나 S&P 지수도 처음엔 천천히 쓴다 이렇게 성장합니다. 모든 원리, 인생의 원리가 똑같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인간은 처음에는 30세, 60세, 90세에 90년, 100년을 비추었을 때 30년 동안은 성장기입니다. 이 30년 동안에 최대한 많은 그런가 퇴비를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런 동안에 이제 기초 소양을 담는 거죠. 그러면서 30세 이후부터 우리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의 비밀은 어릴 때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많은 그런가 퇴비를 이렇게 부어야 된다. 그러한 뜻에서 성장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인생을 꼭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을 관점을 두지 않더라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인생은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리듬을 타는 것은 몸을 그 리듬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려가고, 어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 따라서 거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을 파도를 다시 탄다면 쉽게 좀 극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또한 가져가 줬을 때 어려운 가져가 준다면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그것도 리듬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악적인 리듬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탄다면 좀 인생을 좀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칙과 정체성이 없다면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원칙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원칙, 예를 들어서 노노 23장에 보면 그 술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술잔에 고라는 술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라는 술잔이 이제 각이 짓습니다. 이렇게 각이 육각형, 사각형처럼 각이 짓으면 술을 드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잡으면 각이 져서 술잔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 고라는 술잔은 잡기가 불편한 것이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둥글게 말했다면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기 원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원칙과 정체성을 지킨다면 자기 힘과 방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원칙과 정체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